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예결위원들은 예산이 넉넉치 않은 만큼 중복되거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부분을 꼼꼼히 챙겨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태 기자입니다. 구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서로 악수를 청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고, 심사가 예정 중인 부서 공무원들은 회의장 바깥에서 대기하며 차례를 기다립니다. 내년도 구 예산안 심사를 기다리는 회의장 모습입니다. 직급에 상관없이 공무원들은 구의원들에게 내년도 집행부 예산안의 협조를 요청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 중에는 각종 서류를 준비해 깔아놓는 등 위원들의 질문 공세에 대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원들의 꼼꼼한 심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결위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인 3층 소회의실.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세출 부문 예산안 심의 보고에서 운영위원회는 조정 없이 원안 가결을,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개수 조정을 통해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34억 7,488만 9천 원으로 수정 사항 없이 원안대로 하기로 재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개수 조정 결과 일반 회계 세출 부분에서 11억 3,931만 2천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재적위원 8명 중 재적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 부분에서 14억 1,088만 9천 원을 감액하고 4억 4,587만 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차액인 9억 6,501만 9천 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는 구정홍보 활동과 구청사 시설관리, 자체교육 프로그램, 연수 관련 예산 등 감액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복지건설위원회는 보듬누리 사업평가 시상금과 장애인 시설 지원 관련 사업 등 수정안 가결을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7년도 동대문구 예산 규모는 모두 4,571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인 4,280억 원보다 291억 원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재정 운영에 있어 올해에 비해 조금의 여유가 생겼으나 복지 예산 확대로 인한 매칭 비용 등 구비 부담이 증가하고, 구정 운영 방향과 추진 사업, 지역 현안 문제 등에 대한 현실적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준 인건비와 사회 복지비, 청소 대행 사업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복지 분야 국시비 보조 사업 확대로 인한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불구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복지, 교육, 안전 분야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예산 편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오중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복지정책과 안전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삼고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예산이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전반기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이 낮거나 중복 사업들을 과감히 걸러내어 우리 구의 재정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인 9일 예결위의 개수 조정이 마무리되면 구의회는 오는 12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폐회됩니다. CNB 뉴스 김병태입니다.